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아시안게임, 올림픽, WBC, 프리미어 12에서 중심 타선을 이끌었던 레전드 타자 이대호가 이번 WBC 국가대표를 보고 참다 못해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WBC 한국대표팀이 호주와 일본에게 패배하자 기자들에게 아직 경기가 남아있으니 나쁜 기사는 쓰지 말아달라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하지만 사회인 야구단으로 이루어진 체코팀에게 졸전을 보이자 참았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야구가 언제부터 말도 안 되는 경우의수를 계산하는 처지에 놓였나. 체코전은 이겼지만 가슴이 먹먹해서 한 번도 웃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한국 투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던지지 못한다. 볼넷이 너무 많다. 솔직히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야구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했는데요. 미국은 메이저리그부터 마이너리그까지 수많은 단계가 있고, 일본도 3군과 6성군까지 운영한다. 반면에 한국은 1군과 2군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데, 나는 한국 야구 시스템을 반대한다. 1군에서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1군이지. 조금만 1군에서 뛰면 자기가 1군 선수인 줄 알고 안주하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솔직하게 야구계 모두가 반성해야 하며, 선수들도 진심으로 느껴야 국민들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당연하다. 비난을 받을 만한 성적을 냈고 국가대표는 그 비난을 받을 멘탈도 지녀야 한다고 했으며, 국가대표 후배들도 많이 힘들 것이다. 앞으로 비난을 이겨내는 것이 선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며 진심어린 충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